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블랙아이를 발매하게 돼서 들뜨고 설렙니다. 네, 블랙아이는 좀 풍파를 겪고 있는 화자의 곡, 거친 느낌의 팝펑크 곡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장르고 그냥 항상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 거칠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멜로디 가사 그냥 다좀 직설적으로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제 친구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저와 제 친구의 그 뮤추얼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뮤추얼 친구가 좀 영감이 됐죠. 되게 외로워하는 그 친구의 말들을 실제로 좀 가사에 담아보려고도 했고, 근데 블랙 아이라는 제목은 사실 그 친구한테서 얻어온 아이디어예요. 이 노래가 원래는 그냥 한영 좀 혼용돼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고. 근데 지금 버전의 엔딩이 더 재밌게 된것 같긴 해요. 이제 한국어로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지금 뭘래 뭐 이렇게 썼었는데, 영어로는 오히려 공백을 더 두고 독도 거기 누구 없나요? 그러고 노래가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되게 그 가사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더 여운이 남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Put a muzzle on me, I'll spit in your mouth. 네, 되게 세고 그냥 반항적이고 세븐틴 음악에서는 볼수 없는 가사라서 좀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느낌, 그냥 그 무드,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좀더 직설적인 가사,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노래로 나온다는 거에. 근데 전부 다한테 들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들려달라고 하는 멤버들한테만 조금 들려주고, 사실 그냥 나올 때 처음 듣고 처음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서, 네, 약간 좀 감췄죠. 뭐 도겸이 형도 궁금해하고, 뭐 디노도 궁금해하고, 뭐 코평도 궁금해하고, 원영도 궁금해하고, 아니 뭐 그냥 뭐 궁금해하는 멤버들은 많은데 그냥 그렇게 많이 막 들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쨌든 한살더 먹은 거니까 그만큼 뭔가 성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하다가 끝에는 좀 뭔가 해소를 얻고, 그냥 뭔가 그런 모습을 많이 담으려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제 제 뒤에 붉은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거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방망이로 TV를 깨는 씬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깨부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보지를 못한 상태여서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촬영장에 호시 형이 왔어요. 원래 다른 멤버들도 뭐냐, 어디냐, 가겠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 근데 와도 내가 못 챙겨줄 것 같다 해서 그냥 안 와도 될것 같다 얘기해서 안 왔는데, 호시 형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왔어. 디에이 형도 커피차 보내주고, 준영도 타코야키 뭐 해주고, 호시 형도 아뭐 커피인가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네. 기분 좋았어요.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찍으면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뭐 되게 자유롭고, 그 촬영
진행하는 게 되게 자유롭고 재밌어가지고 찍을 때는 좋았는데 그 결과물도 제가 느꼈던 것만큼 잘 담겨져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븐틴 멤버로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번호 그냥 개인으로서도 더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더 성장을 해서 그냥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